진짜 냄새가 장난이 아니에요. 뒤에 아줌마나 탄 것 같은데 여기 대만 아줌마인가 봐. 계속 트름하고 막 냄새가 막 저한테로 막 오는데 또 옆에 또 아저씨도 계속 트름하고. 아 이게 자리 운이 좀 좋아야 되는데요. 자 대만 타이페이 랜딩 직전입니다. 자 대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여기 시간으로 밤 10시 50분 그러면은 끝났죠 뭐. 그죠? 네. 그 공항철동 끝났어요. 위에 뭐예요? 아 뭐 화장실도 있고 샤워하는 데도 있나 보죠. 자, 이미그레이션은 직진하라고 나와 있고요. 저 뭐야? 아 가는 길에 이렇게 면세점도 있네요. 네. 심심한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차피 늦은 거. 와, 뭐 초콜릿도 있고요. 뭐 담배도 있고요. 뭐 그닥 싼 거 같진 않아서요. 그냥 패스합니다. 자, 아무튼 계속해서 이미그레이션이 보이죠? 네, 여기 패스하면서 계속 가볼게요. 아, 이런 거 있으면 좋죠. 자, 왔더니 이미그레이션 오른쪽으로 가래요. 여기 방역하는 쿼런타인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그레이션 직진이래요. 여기 또 면세점 같은 게 하나 또 보이고요. 에버리치라고 써있네요. 제가 이렇게 찍으니까 여러분들 진짜 여행하는 것 같죠? 네. 제가 원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였어요. 근데 뭐 지금은 뭐 사람들 따라가면 되니까 그닥 그렇게 도움은 안 될 것 같은데. 와 여기 또 멋있는 데 나오네. 그죠? 네. 한번 쭉 직진해 볼게요. 보다 보니까 여기 환전하는 데가 있는데 네 늦게 도착해서 10시 반까지 하네요. 아 여기는 무슨 외무부 같아요. 얘네 나라. 아, 다 왔네요. 네, 여기네요. 뭐라고 써있어요? E-gate normal counter. For ROC. 그럼 뭐, ROC가 뭐야? 아, 여기는 자동, 그거네요. 그러니까 얘네, 하이원 사람들만 갈 수 있는 일단 그런 입국 수속 기계로 하는 데고 여기 non citizen이라고 써 있네요. 나는 여기 타이완 사람이 아니니까 네 제가 이렇게 숨을 거두고 계시냐면 이 가방이 너무 무거워 진짜 보이세요? 네. 그래서 자 아무튼 계속 따라가 봤더니 네 non citizen 이쪽으로 가래요. 그래서 네 이렇게 가죠. 자 여기서는 이제 못 찍으니까 일단 끊을게요. 자, 입국 수속을 끝내고 베기지 클레임이라는 그 표지판이 바로 보여요. 그러면 이제 요 에스컬레이터가 나오는데 요 앞에 있는 연두색 옷 입은 아저씨, 내 옆자리 아저씨. 네. 깜짝 놀랐어요. 계속 트름에 돼가지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네, 도착을 했는데요. 일단 저 화면을 보면은 왜 방콕에서 온 건 안 써있지? 아, 써있네요. 방콕. BKK 6번으로 가라고 나와있죠. 네. 그러면 5번, 저희가 6번. 자, 그럼 6번을 갔는데, 네, 역시 기계가 아직 돌아가지를 않고 있네요. 그럼 시간이 좀 많이 남으니까 저기 사람들 줄 서 있는 데서 환전하는 것 같은데, 저도 저기서 환전을 좀 해보죠. 이제, 네, 타이베이 공항 밖으로 나갑니다. 짐 찾고, 뭐 별로 뭐 검사 뭐 심하지도 않으면서 거기 방콕에 직원들은 심하다고 그러죠. 위에를 봤더니 자동차 렌탈 저기 픽업 에어리아 여기 투호텔 버스 있죠. 그 다음 왼쪽에는요 MRT가 있고요. 스카이트레인 터미널 2 택시 카파크 하이스피드 레일 버스 스테이션. 왼쪽으로 가야 되겠네요. 저처럼 대중교통 이용할 사람들은
자, 그래서 전 일단 왼쪽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어요. 자, 왼쪽으로 나왔는데 일단은 또 화살표에 타오요안 에어포트 MRT, 그러고 버스 모양하고 택시 모양 역시 계속 쭉 가라고 나와 있고요. 스카이 트레인 투 터미널 2. 라스트 트레인이 23시 37분이래. 지금 몇 시죠? 23시 37분. 아직 17분 남았어요. 운 좋아요. 저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유심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유심히 아, 유심 파는 데가 유심 파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스카이 트레인 투 터미널 2 디파처 타오요안 에어포트 MRT. 타오요안 에어포트 MRT 이쪽이래요. 일단은 계속 한번 가볼게요. 네. 자, 언니 앞에. 네. 전혀 계속 가리고 있었어요. 아, 여기 신카드 파는 데인데 지금 문 다 닫았네요. 아, 늦게 도착하니까 이런 게 안 좋네요. 자, 뭐야? 여기 맞죠? 네, 계속 저는 직진하고 있어요. 아, 여기도 신카드 파는 데인데 문 닫은 것 같고요. 여기는 택스 리펀드 받는 데고, 스카이 트레인 투 터미널 2는 이거 타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청사하고 청사만 연결하는 거지. 자, 이렇게 봤더니 이건 또 뭐야? 보딩. 네, 지금 무지하게 헷갈리고 있어요. 네, 이게 뭐죠? Do you know MRT to the city? The train? Subway? Oh my god. 아, 저기 있네요. 아, 괜히 옆에서 헷갈리겠는데. 저기 타오요안 에어포트 MRT라고 써있죠. 그죠? 네. 자, 그리고 타오요안 에어포트 MRT 해서 저 아래로 내려가래요. 네, 그럼 저는 여기 MRT? Okay, thank you. 네. 아, 진짜 길어요. 그죠? 네. 와. 이 시간에 출발하는 사람들도 많네. 뭐, 1817 버스들도 많이 타는데, 저는 일단 11시에 끝나는 줄 알았는데, 11시 37분까지가 막차라니까 잘 됐네요. 그래서, 카르티에? 오케이. 아, 카트는 이제 여기다가 냅두고, 그 다음에 짐만 가지고 가래요. 잠깐만요. 그래서 카트 두고요. 저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인터넷에서 보라색이, 네, 익스프레스라고 저거 타라 그랬으니까, 저는 여기서 보라색 티켓을 사지요. 이게 뭐야? 자, insert coins, insert banknotes, please touch the screen, please touch the screen. 한국어 있어요. 오케이. 선택하세요. 그러면 제가 가는 데가 어디야? 타오요안 체육공원 환베이. 아, 일단 타이페이 중앙역. 현금을 넣으세요. 아, 오케이. 현금 넣으래요. 자, 현금 넣을게요. 기다려요. 잠깐만. 금방 넣을게. 자, 여기서. 넣었어. 티켓을 이 시간에 걸어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그렇죠. 나와야죠, 잔돈.
그죠? 됐어요. 그럼 이제 이걸로 끝난 건가 봐요. 자, 그러면 이제 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죠. 오케이. 아유, 빨리 가 아저씨.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다가 됐어요. 그러니까 띠 소리가 났어 일단. 그러고 따라가요. 플랫폼은 아 플랫폼이라는 글자를 따라가면 되죠. 그죠? 네, 그래서 내려가래요. 아우, 정신없어. 어, 그래도 이게 웬일이야. 11시라고 생각했는데, 그죠? 11시 30. 너무 급하게 해서 뭐 잊어먹은 거 없나? 괜히 불안하네. 근데 일단 유심은 안 돼요. 끝났어요. 아, 늦게 도착해서 문을 닫았어. 왜 이렇게 늦게 도착하는 거 많대서 뭐 문 연 데도 있다 그러던데 왜 없지? 그 전에 타이베이 종리. 타이베이는 이쪽이고 종리는 오른쪽인가 봐요. 타이베이 시티 센터 this way? 오케이, 땡큐. 그래서 여기래요. 이게 뭐야, 에어포트 터미널 A12. 네, 저는 타이베이에서 공항철도를 했습니다. 막차래요.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생겼는데 제자리 바로 옆에는 이렇게 짐을 실을 수 있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노선도가 있지요. 그죠? 네, 제가 탄 건 익스프레스니까는 제가 에어포트 터미널 1에서 탔나요? 네, 그래서 창궁 메모리얼 병원에 한번 쓰고 뉴 타이베이 인더스트리얼 파크 한번 쓰고 그 다음에 타이베이 메인 스테이션에 한번 쓰나봐요. 자, 그 전철에서 내려서 타이베이 메인 스테이션에 왔습니다. 이게 익스프레스가 아니라서 70분 정도, 1시간 10분 정도 걸렸네요. 아, 근데 역시 메인 스테이션 상당히 규모 있고 크고요. 밤 12시가 넘어서 일단은 그 대중교통